안녕하세요. SV위원회 이형희 위원장입니다. SKA그룹이 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해온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출범한 사회성과 인센티브 SPC 어워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SK그룹은 지난 2015년 이후로 매년 사회적 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측정해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해 왔는데요. 그동안 측정된 사회적 기업의 누적 성과는 무려 1,650억 원 수준으로 220개의 SPC 참여 기업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대단히 큰 사회적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와 대한민국 그리고 SPC 참여 기업까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고용 성과, 사회 서비스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 생태계 성과와 환경 성과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희 SV위원회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번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윤주입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SK그룹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어워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K그룹이 그동안 지원한 사회적 기업이 벌써 와 200곳이 훌쩍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업들 모두가 1년간 정말 열심히 사업활동을 해주셔서 우리 사회의 튼실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사회성과 인센티브 어워드는 그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자리인데요. 모쪼록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모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며 지친 마음에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는 사회적 기업과 모든 분들의 멋진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원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우선 SK그룹 사회성과 인센티브 어워드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작은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은 사회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SK그룹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응원합니다. 저도 평소에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사회적 기업의 좋은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행복 나눔 바자회에도 참여했었는데요. 앞으로도 SK그룹과 사회적 기업 관련된 모든 분들께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보미입니다. SK그룹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어워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SK그룹과 SPC 참여 기업 관계자분들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항상 주변에 도움이 되는 한 명으로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들과 함께 우리의 행복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타자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SK나이츠 김선영입니다. SK그룹 사회성과 인센티브 다섯 번째 어워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트로피를 들고 포회할 정도로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그 순간에 그동안 잘해왔던 기억보다 부상을 당하고 재활하며 위기를 극복했던 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아마 이번 어워드를 수상하시는 사회적 기업 모두 한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엔 면역력을 지키는 게 우선인 거 아시죠? 스트레스는 금물입니다. 몸과 마음을 즐겁게 다지는 의미로 이번 한 주간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SPC 어워드 축제의 장을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분 패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임팩트금융 이종수 대표입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어워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금융업 분야에서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냉정하고 차디차다고만 느껴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꿈꾸며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사회 온기를 주는 기업을 천군 만마처럼 지원하는 SK그룹과 함께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을 돕는 데 보탬을 줄 것입니다. 올해 SPC 참여 기업의 수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처럼 열심히 사회 사각지대를 밝히는 빛으로 취약계층에게 용기를 주는 히어로로 활동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SPC 참여기업 RV팀의 권대영입니다. SPC 어워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사회 문제를 브랜드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사회 혁신기업입니다. 지금은 할머니와 미혼모분들 그리고 남미에 있는 수공예 제작자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드리고 동물 가죽이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에 도전하면서 4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SPC에 참여했고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사회적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하신 기업들 모두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내년에 더 큰 사회성과를 만들어서 SPC 수상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나석권입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시작된 이후로 5년이 흘렀고요. 총 220여 개 기업들이 SPC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600억을 넘는 사회성과를 만들었고요. 5년 누적으로는 1,700억에 달하는 사회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경하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이 관심만 가진 100명의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요. 220여 개의 사회적 기업과 여러분들은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220여 개 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2만 2천여 개의 기업보다 더 막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 크리에이팅하고 스튜어링하고 또 임파워링하면서 쉐어링하는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저희 길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SPC 어워드 주간이 되겠습니다. 한 주 내내 저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내일 있을 찾아가는 시장식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화이팅! 함께해요 SPC 어워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동기부여 받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제 스타트 가족들이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